자, 그럼 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기 전에 자, 이게 제가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천년의 문 리메이크잖아요. 20년 전에 나왔던 작품. 그러면은 이제 슈마 RPG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거를 그럼 원작에 맞는 부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배지가 있는데요. 이 배지가 네, 아마 이제 그 프롤로그에서 이제 그 지도로 이제 다음 스타스톤이 어디 있는지 업데이트를 받게 됐을 때 그거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 바로 옛 멜로디 있죠. 바로 이제 BGM이 게임큐브 버전으로 변한다. 돈 주고 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거의 1코인이니까 어서오세요. 배지 상점 러블리 추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셨으니 저희 상점의 이용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저희 상점의 추천 배지입니다. 그 이외의 배지를 구매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끝에 있는 골판지 상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 이상이 저희 저게 또 추가 비트가 있구나. 비피도 소용하고 비피도 안 달고 다행이요. 네, 일부 배지는 이제 배지 포인트를 소모하지가 않아요. 시간 중 먹게 하늘 별따기. 와, 번역 클래스 좋네요. 아, 슈퍼 어필. 마리오가 어필할 때 관객 중에 스타파워가 많은데 이거 굉장히 나름 유용한 배지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것도 조금 더 설명해. 일단은 그 아마 참고로 이 배지가 아마 그 챕터 그러니까 그 장을 거듭할수록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종류가. 아무튼 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이런 건 당연히 공짜로 해야죠. 뭐 사실 이것도 아주 공짜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스토리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조금 무모하기는 하지만 잠시만요. 조금 무모하긴 하지만 자, 처음 오신 손님의 쇼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답니다. 쇼 포인트는 손님의 상품 한 개 살 때마다 원 포인트가 모이고 최대 300 포인트까지 모입니다. 2000 포인트가 모이면 바로 선물을 드리죠. 그 중에는 희귀한 물건도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점 많이 붙여두었으니 그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상 쇼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만 어깨에 필요 없고 다 알고 있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지금 아이템이 뭐가 얼마였지? 버섯 3개 이 정도 됐고요. 일단 그러면은 스토리 조금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 녀석하고한테 조금 볼일 있거든요. 도적단의 일원인 거스야. 남보기 보이지만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닌가 봐.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구나. 아, 군벨라야. 그 말 바로 후회하게 하면 되지. 야야야, 너 여기 사람 아니지? 이 앞에 스네이 주먹님의 구역이다. 지나가고 싶으면 10코인 맞네. 이봐, 날 때려 눕힐 생각이라면 날 때려 눕힐 생각이랑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제법 세거든. 혼내준다. 뭐 너 지금 힘을 여기 지나가 보겠다는 거냐? 그렇다고 혼전해줘야지. 자, 이제 관객들 조금 생기게 생겼는데 이 관객들한테 이제 공연할 때마다 스타 포인트 얻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 이런 잘못했네요. 바로 여기서 이제 고개를 해주면은 어필해줘가지고 관객들한테 더 많은 스타 포인트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거스야,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통행력을 받으려는 조금 짜증나는 녀석이지.
최대 HP는 20, 공격력은 3, 방어력은 0. 자기 말처럼 제법 강한 것 같네. 아 맞다, 창 끝이 미래 향하고 있으니까 밟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 그러면 그 손만 매일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건 뭘까? 의외로 일을 열심히 하나 봐. 아 이만. 이렇게 고개를 한번 바꿔봐. 방금도 했죠? 빙고! 와! 빙고! 좋아! 아, 근데 스타가 이미 다쳤어가지고, 이건. 스타바가 좀 회복됐다. 방어! 오케이 좋아. 방어? 아 이만. 얘 근데 얘는 그래도 슈퍼 가드나 이런 것만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아 겁니다 제가. 쟤 너 파란 걸고 짰냐? 아, 저 미들은 나한테 뭐니 겨. 이럴 때는 얌전히 도망치는 게 좋을 거다. 응? 이들 계속 싸우더라. 게임을 뭐 되어버린다고. 도망가야 작전에 커맨드가 있어. 때려 도망치는 것도 필요한 거야. 추운 건 고맙지만 나한테는 이미 나름의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그 문제 안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체력과 이거 이게 왼쪽으로 자, 이렇게 탭해주면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독버섯은 저건 독버섯이니까 안 노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체력 회복뿐만 아니라 마리오나 혹은 파트너가 상태 이상이 있으면은 그것도 회복, 그것도 이제 치료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필해주면은 관객들이 별을 많이 주죠. 아, 진짜. 이번엔 잘 맞췄지롱. 너는 이제 끝났다. 구하하 야후. 젠장, 너 같은 게임 주인공 항상 그렇지. 무슨 일인데 폭력에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 야, 나한테서 돈 뜯으라고 했었던 네가 할 말 아닌 것 같은데. 얜 또 누구지? 거기 자네, 배틀의 진술 알고 싶지 않나? 어? 고개나, 빙고 찬스. 배틀은 아직 자네가 모르는 것들이었지. 나 이거 이미 알고 있는데? 배틀관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양 말고 배틀의 딸인 나에게 물어보도록. 액션 커맨드 연습 때 언제든 도와주지. 아. 아,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배지라든가 이런 거 발견했을 때 좀 더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을 때 그때 이걸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아. 아, 그럼 나는 수행의 일환으로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다네. 그러니 나를 만나면 말을 걸어주면 좋겠군. 이거 원작이 없던 건데, 그리고 나름 편하긴 하겠네요. 특히나 이제 이거를 이 게임을 처음 해보는 분들한테는. 난 저장을 좀 하고. 그러니 배틀 아까 원래 배틀이었었던 건 넣지 않았나요? 그럼 일단은 사실 원래 불금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거 빼고 여기는 몸나무나 재충전으로 친숙한 여관입니다. 오코인입니다만 뭐 그것도 아시겠습니까? 빨리 쉬세요. 원래 페이퍼머니 원래 그 전작에서는
여관에서 묵는 게 공짜였는데 하긴. 잘 주무셨나요? 그럼 팀장에 다녀오세요. 하긴 여관에 공짜로 하긴 공 아니 여관에서 공짜로 머물면 그럼 그 여관은 거의 바로 못 버티겠죠. 아 이런 두 번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시험해볼까? 제가 이상하게 아까 그게 원래 옛 배지도 전투부금도 옛 부금이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배지도 다 옛날 부금 바뀌는구나. 오케이. 효과음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촉감까지는 못 바꾸네요. 촉감까지 그렇지. 어? 아 진동도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오케이. 이제 좀 좋다. 오. 너무 밝나? 한 3 정도가 나올지 싶은데 아마 3 정도? 아니다 그냥 아예 잘 눌렀어요. 1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1 정도가. 뭔가 미끌미끌한 걸? 뭔가 유인 아저씨 팔려고 했는데 대체 뭘까? 징어 아프대. 어 뭐야 사투리? 아 부금아 아 옛날 건 안 바뀌었네. 아이고. 징어 천마대 사람 아니 오징어 잡네. 나를 소중한 다리 이래 괴롭히나. 이것들이 어디서 장난질이고. 턱드메가 뭔가 뭔 시건방지가 생긴 수염하자네. 좀에 혼내 볼까. 내가 화난다 이겨서 한번 봐라. 마리오 프랭 군마 교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와이는 우리의 공격 순서 바꿀 수 있어. 마리오 20배가 저어지면 와이는 나를 앞에 세우도록 해. 자 거대한 징어야? 으엥 미끌미끌해. 난 사실 미끌미끌한 게 싫단 말이야. 아니 그럼 아까 그렇게 왜 그렇게 그렇게 평범하게 얘기했었어? 최대 HP는 12, 공격력은 1, 방어력은 0. 다리나 오징어 먹물로 공격해. 두 다리에 데미지를 주면 위에서 본체가 떨어져. 그때가 공격할 기회야. 참고로 다리의 HP는 3. 자 침착한 게 미끌미끌이 아니라 징어 쓰러뜨리자. 야 임마! 니 지금 내보면서 맛있겠네 이런 생각했지? 특히 다야 맛있겠어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아니다 재미없기는. 아
아 이런. 아 빙고 안 됐네요. 아니 빙고가 조금 잘 안 되는 잘 되는 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죠? 빙고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네요. 그거 더 자주 나타나네요. 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네요. 특히 마무리를 지었을 때. 오. 어, 클리어 보너스도 50코인이죠? 오, 이거는 좋네요. 어, 좀 이따 레벨업 하겠다. 나이스. 찡오! 아, 이런. 물에 빠지면은 이렇게 체력 하나가 답니다. 그거 좀 주의해줘야 돼요. 어. 야, 진짜 이거 플레이가 정말 그리운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나네요. 진짜 재밌게 떴던 게임이었는데 예전에. 아, 여기서 스테이지로 됐네요. 자, 스테이지 1. 마리와 성, 그리고 드래곤. 원작에서는 성, 그리고 용, 드래곤으로만 되어 있는데. 용영평원. 여기가 바로 스타스톤이 있다는 용영평원이구나. 자, 마리오, 드디어 몸의 시작이야. 아, 이전에? 그것도 다 챙겨주고 가야죠? 예쁜 별 파편, 오케이. 뭐야, 저 엄청난 드래곤이 진짜. 뭐야 방금 봤어? 저렇게 큰 괴물은 처음 봐. 신기하다. 저기는 성으로 나간 것 같아. 다시 돌아가기 전에 서두르자. 빰빠빠빠라빠빠라. 어? 저 상대가 잠들게 하는 거니까 어 저건 바로 없애줘야죠. 이제 레벨업! 저는 사실 이제 HP, 체력, 만화, 배지 이렇게 간 이 순서 가는데 일단 첫 3만 이렇게 가고 그냥 배지 포인트 조금 올게요. 왜냐면 이번 작에서는 뭐 모든 페이퍼 마녀가 이번 장에서는 그러니까 배지 포인트가 특히나 더 중요하거든요. 이번 장에서는 일단 레벨업 하게 되면 아마 체력과 그니까 마리오와 아군의 체력하고 만화하고 그 다음에 스타포인트 다 풀러 회복 최대치로 회복한다고 해요. 자, 위기 속의 행운. 마리오의 남은 HP가 5 이하가 되면 배틀 중 가끔 저의 공에 빗나간다. 너무 약간 운빨이긴 하죠.
야, 스타드 찾아가자. 알았어, 알았다고. 오케이, 선제 공격. 나이스. 역시 코인 블럭이가 이게 오케이 좋아. 이거 두드리면은 뭐 많이 주는 뭐 주는 거라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 역시 쇠뜨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중에 아까 그 제가 그 실수로 제가 그 콘택트 렌즈 부러뜨린 그 녀석 걔한테 주면은 또 식재료도 쓰기 때문에 일단은 모아두는 게 좋아요. 아따 마리오, 무엇, 혹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양 말고 Z를 눌러서 모험의 힌트도 들어봐. 용용평원이야. 강이 흘러서 공기도 신선하고 선선하고 기분 좋아. 할머니 잘 쓰고 있어? 여기저기 두드리다 보면 뭔가 좋은 일 생길지도 몰라. 생각났네요. 아 여기 아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다 망치질 해줘야 되는구나. 망치로 예전에는 그냥 A를 누르면은 여기서 마리오가 그 풀 숲에 있으면은 그 A를 누르면 그 느낌표가 뜨거든요. 그거를 누르면은 바로 그의 그래서 그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다 전 풀 숲 활동을 다 망치로 떼줘야 되는구나. 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고. 꽃잎 마을? 응? 어, 안녕 여행자. 여기는 꽃잎 마을이야. 손님이 오는 건 오랜만이네. 무섭게 소문한 드래곤 곤자잔. 곤자잔이 이 근처에 출몰하게 된 뒤로 여행자의 발길이 뚝 끊겼거든. 아하, 아까 그 커다란 괴물을 곤자잔이라고 하는구나. 대단한 이름이네. 근데 혹시 스타스톤이라고 들어봤어? 우리는 그걸 찾고 있거든. 스타스톤? 처음 들어보는데. 촌장님께 여쭤보는 건 어때? 원래 사실만큼 박학하시거든. 늙은 거북이 길을 안다잖아. 촌장님은 이 앞에 분홍색 집에 살고 계셔. 분홍색 집? 취향이 독특하시네. 뭐 그래도 알아보기는 쉽겠어. 고마워. 아 잠시만요. 잠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만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아,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잠시만, 네, 잠깐 좀 확인할 게 있었어가지고, 네. 확인한테 다 끝마쳤고요. 자, 그럼 여기에는 또 무엇을 팔고 있느냐? 잠시 동안 적을 흐물흐물한 상태로 만들어 방으로 낮춘다. 오호. 아이템은 어쨌거나 들고 갈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는 것도 좀 그렇죠? 이 녀석은 누구지? 봉준 엄마 드모아세요. 당신 참 좋지? 넌 수염난 무슈 당신 말고 당신 뒤에 있는 귀여운 마드모아세요 말이야. 어때 마드모아세요? 이런 지저분한 무슈 몽슈 말고 나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래? 시아 내 타입 아니야. 딴 사람 알아봐. 어쩜 이렇게 솔직할까. 내가 한번 먹었걸.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고 달라고. 얼른 가자 마리오. 얘 누구야? 이 사람은 대체 뭐야? 절대 지내고 싶지 않아. 만약 이런 말 하는 것도 불쌍하니까 일단 설명 중간. 이 사람은 돈파? 근데 이름은 왜 스페인 이름이지? 돈이 딱 그런 거잖아. 약간 스페인 쪽에 돈이 딱 그런 거잖아. 근데 얘가 설 마드모아셀이나 무슈 그건 다 프랑스어잖아. 세상을 떠돌면서 여자한테 작업에 거는 한량이야. 설명 끝. 남자가 보네요. 얘가 남자인지 여잔지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 분홍집이라고 있었죠. 촌장님 집이. 어쩌는 누구인가? 설마 도둑인가? 아니요. 이것도 테마가 바뀌었네요? 뭔가? 오. 확실히 보금선이나 이런 거를 너무 원작과 똑같게는 안 하려고 하느라고 좀 애를 쓴 게 보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보다시피 이 집에는 가져갈 것이 없다네. 딱 봐도 그렇긴 하겠네요. 뭐 코인 조그마고 내 오래된 등껍질이라도 괜찮다면 줄 수 있지만 말일세. 나 할머니 알콩달콩한 스위트 메모리가 담긴 사진만은 손대지 말아줄게. 아니라고? 그럼 뭔가? 혹시 스타투턴 찾고 있나? 아니? 그럼 어떻게 알고 있나? 진작 그림만 했어야지. 그럼 긴 말은 필요 없겠구만. 치아네가 찾고 있다는 스타스톤은 말일세. 그러니까 뭐였더라? 그래 맞아. 군자단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네. 군자단은 아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드래곤이지. 혹시 알고 있나? 이런 정도라면 알고 들었죠. 그 흉포와 군자단 때문에 우리도 무척 난처하다네. 그렇군. 자네는 무모. 아니 용감하게도 군자단을 물리쳐주겠다는 것인가? 아 저기 잠깐만요. 그거 참 믿음직스럽군. 만약 곤자단을 물리쳐준다면 사례는 얼마든지 할 생각이지만. 아니 저기 쓰러뜨린다는 얘기 안 했는데 뭐예요 이 천장 할아버지. 뭐라고 사례도 필요 없단 말인가? 아 저기 그렇다고 안 했는데. 이렇게 욕심이 없을 수가. 제법이구만. 지안의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는가? 마니오? 그거 참 좋은 이름일세. 마니오군. 마리오입니다. 아이고 내 마니오군. 그럼 잘 듣게나. 권자단 성인은 용녀 병원에 어딘가에 있는 비밀 통관을 통해 갈 수 있다고 하네만 그 통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열쇠와 달의 열쇠라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더군. 이 마을 앞에 있는 스톤 요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니 우선은 열쇠를 찾아야 할 걸세. 그럼 마녀군 쾅쾅 하고 권자단에게 한방 먹여주고 오게나. 아니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멋대로 이야기를 지향하고 그래요? 여기 있네요. 이 앞에 스톤 요새에는 돌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 놓았어. 하지만 촌장님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 저기
실례합니다. 잠시 괜찮으실까요? 저는 엉금돌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성으로 가시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부탁이... 그게...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안녕히 가세요. 이상한 아이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이제 또 새로운 전이 나왔네요. 바로 엉금엉금 그 거북이 애들이죠. 역시 등껍질 있다 보니까 방어력이 있긴 있어서 좀 튼튼하네요. 엉금엉금이야 옛날부터 등장한 친숙한 캐릭터지. 최대 공격 최대 HP는 4, 공격력은 2, 방어력은 1. 등껍질이 조금 단단하네. 하지만 점프나 파워블럭으로 뒤집어버리면 방어력이 0이 되니까 공격하기 쉬워질 거야. 뭐 아무튼 에잇하고 마구 밟아버리자. 실제로 근데 거북이들이 저렇게 뒤집어지면은 이유는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어쨌거나 저렇게 하면은 진짜 죽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우네. 참 안타깝네요. 아스가 검은 닌텐도. 어? 뭐야 갑자기 이런 기술은 뭐지? 마리오 저 관객을 봐. 조명을 가지고 있어. 마리오를 공격할 건가 봐. 관객이 던진 물건을 맞으면 데미지를 받고 마라. 던지기 전에 막아야 해. X에 눌러봐. 자, 어디에 가든 있는 진상 고객이 따로 있는데, 네, 가끔 가다가, 저렇게, 관객들이, 물론 유용한 물건을 던질 때도 있지만, 저런 쓰레기를 던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저럴 때는. 하지만 그중 아이템이나 코인을 던져주는 친절한 관객도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공격하고 쫓아내야 돼. 그렇죠. 좋은 거를, 아, 그리고 말이야, 이번에 해머 공격해봐. 해머 공격을 해? 공격했을 때 지금처럼 배경이 쓰러지기도 해. 하지만 우리 쪽으로 쓰러지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해. 무대 위에서 그 밖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니까 잘 활용했죠. 아, 이렇게 그 무대 장치에 관한 튜토리얼도 제대로 알려주네요. 나무도 없고 여기 동전 있고 아주 친절하게 튜토리얼을 형은 다 알려주네요. 전작에서는 이런 그 스테이지 김 이런 그 무대 기믹에 대해서는 전혀 안 알려줬고 그냥 진짜 소위 말대로 맞으면서 배우는 그런 그렇게 정말 맞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네요. 혹시 무언가의 동상 아닐까? 시험삼아 해머로 두드려보는 건 어때? 어? 아, 확실히 돌려된 괴물이네.
볼터? 자, 일단은 너의 바깥 다식으로. 볼터기야, 얼굴이 우락부락한 돌괴물이지. 미안하지만 별로 내 취향은 아닌걸? 최대 HP는 이, 공격력은 이, 방어력은 이, 꽤 단단하네? 게다가 불꽃 공격도 통하지 않으니까 파워블럭 같은 아이템으로 공격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일단 이제 이걸 써야겠죠. 파워 스매시. 슈퍼가드 좋았고요. 오케이, 문이 열렸네요. 아, 이런 선제 공격이 안 됐네요. 이런 진짜. 아밀도 썼네? 조금 강해졌나봐요. 아밀도 이제 그 이렇게가 뒤집혔을 때 복귀되는 시간이 조금 턴이 좀 짧아진 것 같네요. 그래도 얘 그래도 한 두 턴이나 세 턴 정도는 못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반 모였네요. 스타포인트가 여기도 돌괴물이네요. 안 열리냐? 이전 방과 같은 구조인가? 얘는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바깥 다식으로 다시 두기? 가시쪽이야. 온몸이 가시투성인 돌괴물 있지. 가시쪽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와, 체력이 2에다가 공격을 딱 하는데 방어력이 4란. 최대 HP는, 최대 HP는 이, 공격력은 1, 방어력은 4. 불꽃 공격은 통하지 않나 봐. 당연히 돌괴물인데. 게다가 해머로 공격하려고 함부로 다가가면 큰일 나. 가시가 튀어나와서 짤 찔리거든. 점프도 해머도 쓸 수 없다면 남은 건 아이템 정도겠네. 에이, 짜증나. 아, 저 쉬워 쭈. 아, 이런.
아마 이게 또 선제공격 당해줘 하긴 또 선제공격 좀 당해줘야죠. 안 그러면은 너무 인간미가 너무 그러면 탈인간 싶지. 아 이런 얘를 군벨하라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뭐지? 숙박관. 오, 여관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티켓. 이거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거든요. 아마 저 아마 키가지고 아마 좀 저 한정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잘 아꼈다가 너무 우리가 돈도 없는데 돈도 없고 게다가 체력도 그 체력도 많아도 뭐도 많이 없고 그래서 돈도 없을 때 저걸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체력하고 이 블럭을 두드리면 마리오의 마리와 동료의 HP와 플라워 포인트가 전부 회복됩니다. 하지만 코인이 부족하거나 HP와 FP가 최대치일 때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쨌거나 그러면은 실수로 왜냐면 가끔 가다가 이거를 실수로 한 번 이상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회복 안 해준다니까 어찌 보면은 돈 낭비는 조금 줄일 수 있겠네요. 그건 좋네요. 이 쾅쾅이 그러면 크크 간만에 손님이고 당연히 태양의 열쇠와 다리 열쇠가 찾으러 왔겠지. 그렇다고 이 몸 말씀보다 네가 이기면 열쇠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마. 하지만 네가 줬을 때는 따끔한 맛을 보게 될 거다. 정말 따끔한 맛은 말이야. 이거 저 어떻게 했더냐? 승부해야죠. 응, 이제 도망칠 수 없다. 바쁜 퀴즈쇼 보니까 빰 빠바바. 모두가 기다리던 제 65회 두근두근 퀴즈 대회. 지금부터 내는 문제 중 다섯 문제를 맞히면 너의 승리, 세 문제를 틀리면 너의 패배다. 그럼 봐, 첫 번째 문제. 이 스톤 요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 이것들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따끔한 맛이라는 게 사실 준비만 잘해놨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따끔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다 오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아 틀렸다. 어리석은 녀석. 세 번째로 따끔한 것을 보게 된다고. 그아 자 다음 문제다. 이제 두 번 더 틀리면은 10코인? 파워겐 틀렸다. 앞으로 한 번 더 틀리면 따끔한 것을 보여주마. 이제 딱 한 번 남았다. 그하!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그럼 세 번째 문제. 꽃님만 천장 이름은 무엇인가? 엉춘삼 아니야? 뭐야, 이 엉춘삼은 진짜. 그하! 틀렸다. 드디어 세 번째 틀리고 말았군. 아쉽구나. 야, 벌칙 시간이다. 아, 이 녀석들 이긴다면은 특별 통과 시켜주도록 하지.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크아! 나한테는 그저 경험치 덩어리들이거든. 너라면 모르겠지만
아주 도적이야. 머리에 가시가 잔뜩 달린 돌괴물 있지. 최대 HP는 2, 공격력은 2, 방어력은 2. 몸이 단단해서 조금 성가시네. 불꽃 공격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공격 말고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 유용할 거야.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얌전히 도망칠 수도 있고. 도망치는 게 안 되는구나 역시. 경험치 경험치 달달하더라. 일단 만화를 올리고 다음은 배치 포인트 올리고 이제 좀 배치 쪽을 많이 올릴게요. 계속해서 이럴 수가. 내 귀한 부하들을 당하다니. 그아 어쩔 수 없지. 제가 더 좋다. 경험치 아주 달달했더라. 흥. 아이, 왜 안 들어가죠? 스톤뉴스 내부야. 물이 차올라서 물이 차올라 있어서 신발이 다 젖었어. 근데 공기도 눅눅하고 어둡고 좁고 난 이런 곳이 불편해. 액션 커맨드는 성공은 적의 순서대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적대 하나 이상 있을 때 한 명씩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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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얘네들 슈마월드에 나왔었던 그 녀석들이잖아. 몸시리? 야 근데 체력 흡수기 계열이라서 얘네들이. 어 뭐야 공연이 더 빨라졌구나. 아이고 이건 조금 에바인데? 음실이야 영 이해하기 어려운 녀석이지. 평소에 무슨 생각하는 걸까? 최대 HP는 3, 공격력은 1, 방어력은 0. 상대가 달라붙어서 HP를 흡수해 자신의 HP를 회복하는 공격을 해. 가드 액션 커맨드는 곰씨가 떨어지는 순간 시도해야 성공하나봐. 타이밍이 상당히 어렵지만 잘 보고 열심히 해봐. 훨씬 더 빨라졌어요. 얘 공격력 타이밍 원작에 비해서. 얘 한 번 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빨았을 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바로 그냥 쫙쫙 빨아들이네요. 잘하다 회복 땡큐. 아니 전작에도 괜찮.. 아니 원작에서 어렵던데. 원작에서 진짜 어렵게 해놨는데 이번 거 더 어렵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쫙쫙하는 거 진짜. 체력 회복 땡큐. 아 저 돈. 오케이 좋았어. 태양의 열쇠.
밟아줬을까? 불타라! 어! 마침 여기 꽃이 있었네요. 오케이. 배지 중에서 뜻밖의 행운 빼고 이 연속 점프를 낄게요. 됐다. 가끔가다 관객이 또 루이지가 나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 와, 그래도 루이지가 나오니까 오늘. 가끔 이렇게 한, 저 칸나 같은 건 집중 포화 공격하는 것보다는 저 한정식 한데? 하는 경우도 좋긴 하죠. 근데 얘 타임 공격 타임이 더 빨라졌는데? 와. 슈퍼가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짜. 이런 쫙쫙한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해야 돼요. 그 슈퍼가드를 할 때는 아 역시 그래도 뭔가 있구나. 너는 오케이, 버섯. 빠빠라라라, 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버섯 들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왜냐면, 니들은 좀 더 잭더미가 될 테니까. 다음 시에 그 태양의 열쇠하고 다리 열쇠 담아놓은 어? 검검 수상한 녀석이다. 우리 보금자리 침입하다니 괘씸하구나. 혼주해내주겠다고. 일단 너는 뭐냐? 골든 곰실이야. 몸이 금색인 곰실이냐 굉장히 보기 드물어. 조금 레어 캐릭터 같은 느낌이네? 최대 HP는 10, 공격력은 1, 방어력은 0. 이 녀석은 HP를 흡수하거나 자신의 HP를 회복하지 않나 봐. 오, 꽤나 특이한 아종이네요? 그리고 그 색깔이 이러면 어디에 숨더라도 눈에 띄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검검 제법이곰 하지만 아직 방시왕이 이르다고 모두 다 모이라고. 으아! 끔찍해!
과연? 곰실 무리도 이게 대상이야? 곰실 무리야. 아무튼 곰실이 엄청나. 나도 놀랐어. 최대 치피는 20, 공격력은 1, 방어력은 0. 공격할 때 연속해서 뛰어드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드네. 아니면 곰실 무리를 조종하는 게 전연성을 쓰러뜨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아, 이런. 분양형은 원래 체력이 10 아니었나? 아, 진짜. 검거 당했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함께해서 정말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아니요, 매일 도착한 것 같아. 십자 버튼으로 메인을 열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 메인의 메인 수신 키스도 읽을 수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 마녀군. 프랭군만 있어요. 여행 도중에 만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메일이 오기도 하니 체크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면 자네들의 건투를 피해지. 스타스톤의 정보를 기대하고 있겠네. 프랭군바가. 사실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들은 딱히 아니라가지고. 아이, 그냥 다 건너뛰죠. 어이구, 큰일 났겠다. 아니, 파이퍼만의 단점력은 바로 이거죠. 바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슈마 RPG에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한번 간 곳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다 바로 워프할 수가 있는데, 빠른 그 패스트 트래블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치면은. 근데 그게 없어. 아니면 약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워프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건 조금 그렇네요. 아니, 그걸 할 수 있으면 너무 시간을 단축해 버리니까. 응? BDM 등록? 마리오님 브랑벳 다이렉트. 아, BDM 브라메 다이렉트 메일, 줄여서 BDM에 등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랭 군마님의 소개를 통해 등록되었습니다. 특별한 정보가 가득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니, 여기 그런 위원회도 있었어? 얘는 누구지? 내 이름 화이트 장군. 꿈도 희망도 잃은 폭탄병이지.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네. 미안하지만 혼자 있게 해주겠나. 알았어요. 그렇게 혼자 있고 싶다면요. 저기 마리오님이라고 하셨죠? 마리오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그게 말이죠. 저를 곤장한 토벌에 들어가 주세요. 에?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곤자단을 쓰러뜨리러 가신 뒤로 행방불명 되셨거든요. 아, 그렇다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군자단을 쓰러뜨리러 가셨던 아버지의 뜻을 잊고 싶어요. 지금은 모두에게 겁쟁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군자단을 쓰러뜨리면 아버지처럼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마련님. 씨, 아니 왜 갑자기? 네? 그럴 수가 어째서인가요? 역시 안 된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혹시라도 마련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다시 말을 걸어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등껍질 갈고 닦으며 모험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려가야죠. 어쩔 수 없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자, 엉금다리가 동료가 되었다. 엉금다리의 능력 설명. X를 누르면 등껍질 된 엉금다리를 날릴 수 있다. 등껍질에 맞추면 멀리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거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 X를 눌러서 등껍질을 날려보자. 게다가 X를 누르고 있으면 날린 장소에 등껍질을 대기시키는 홀드를 할 수 있다. 홀드 상태에서 X를 누르면 처음 지점보다 뒤쪽을 어택할 수 있다. 이렇게 X를 눌렀다가 조금 누르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홀드 단체로 마리오가 이동하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 홀드 중에 이렇게 이동해보자. 오케이. 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네요. 등껍질 날 때 X를 누른 채 홀드. 잘 기억하자. 이상으로 설명은 끝이다. 마스터했고. 배틀에서는 몸으로 부딪히는 등껍질 어떻게나 지상의 모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파워 등껍질을 사용할 수 있다. 필드에서 함께 다니는 동료를 바꾸고 싶을 때는 십자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 동료를 선택하자. 그럼 마리오님, 잘 부탁드립니다. 엉금돌이. 어? 엉금순이, 방금 한 얘기 다 들었어? 방금 너 정말 군자단 토벌에 따라갈 생각이야? 너 여친 있었구나, 이런, 쉬. 세상에, 농담이지? 딜모 거북이가 어떻게 군자단을 쓰러뜨려? 아니, 엉금순이, 나는 강해질 거야. 너를 위해서라도.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무리해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도. 겁쟁이여도, 울보여도, 소심해도 상관없어. 네가 뭐든 난 괜찮다고. 엉금돌이 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가지 마. 와, 표정이 훨씬 더 풍부해졌네요. 예전에는 저런 거 없었었는데. 미안해. 난 이미 결심했어. 괜찮을 거야. 그 이름도 유명한 마리오님과 함께니까. 엉금돌이 바보! 미안해, 엉금순이. 나 꼭 강해져서 돌아올게. 그럼 마리오님, 곤조자 성으로 가시죠. 이것이 남자라는 건가? 여자를 위해서 강해질 수 있는 모시기 모시기한 그런 거?